지식경제부는 2017년까지 뿌리 산업을 세계 6위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며 제1차 뿌리 산업 지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뿌리 산업은 주조나 금형, 용접, 열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산업입니다. 정부는 먼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 자동화와 제조 로봇 설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작업 환경이 편하고 안전한 스마트 공장 정책을 추진하고 IT 솔루션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뿌리 기술 전문 기업을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흥과 진주, 김제 등 5개 지역에 업계가 공동으로 시험 생산, 분석, 평가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